이 시트 바깥쪽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정말 이렇게 차 위에 떠 있는 이 상태로도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토마루더벤의 벤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 쏟아졌다가 또 이렇게 그치고 나니까 정말 한여름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촬영할 때마다 좀 이렇게 되게 더위를 타면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조금만 더 더워지면 여러분들이 뭐 차박을 나가시기에도 살짝은 어려울 수 있는, 정말 매니아 분들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차박 시트 실내 개조 완성해서 차박 라이프 앞으로도 가을 겨울 꾸준히 즐겨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도 출고 차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낮에 쇼츠를 통해서 짧게 올렸었던 차량인데요, 4인 개조로 들어가게 된 3세대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작업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황제 시트를 가장 기본가에 만날 수 있는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문에도 자주 보셨던 뭐 허니콤 블라인드 제품 없고요, 4열 수납함에 들어가는 우리 파워뱅크 제품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 수납함 그리고 레일, 바닥, 시트까지 해서 505만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이 차량에 설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수납함 안에는 보통 전기장치를 많이 설치하시는데, 이렇게 전기장치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차박용품 싣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수납 공간이 되게 되고요, 수납함을 닫았을 때에도 이렇게 위쪽에 뭐 여러분들 뭐 텐트나 캠핑 의자 같은 거를 실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이 여유롭다라는 건 역시 황제 시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평탄화 진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4인 개조와 6인 개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네, 금액은 똑같고요, 여러분들 2열 시트를 쓰냐 안 쓰냐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4인 개조는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다닐 때 뭐 2열 시트에 승객이 탈 일이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4인 개조를 해서 실내 공간의 활용을 아주 극대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벨트 여러분들 가끔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데, 이렇게 시트 안쪽으로 넣어서 여러분들 평탄화 해놓고 쉬시는데 전혀 걸리적거림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1열 시트가 여러분들 주행 상태에서 타실 수 있는 위치, 제가 뭐 일부러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앞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행 상태에서 위치인데,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언더 서포트를 완벽하게만 올리지 않으면 정말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2열 쪽은 여기 3열 벽면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있는 확장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 하이리무진이 아니라서 시트 위에 앉아서 쉬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좌식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주무실 때만 시트 위로 올라가서 쓰시면 어떻게 보면 이 차량 안에 공간을 두 개로 나눠서 활용을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있을 때는 시트가 좀 더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딱 여기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취침 세팅 해놓으면 바깥쪽에 뭐 타프나 별도의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아도 차량 안에서 정말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편안하게 문제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 서포트까지 올려 볼 건데요, 저희 제품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에는 뭐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아무래도 뭐 가장 최초로 출시가 되고 유행을 했던 차박 시트라는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행 중에 편의성은 아무래도 이 독립 시트보단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차박이라는 목적에 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시트 자체도 정말 두껍고요, 여러분들이 침낭이나 침구류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딱 누웠을 때 여름에는 진짜 이불 하나도 안 덮고 저희가 함께 넣어드린 이 쿠션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언제 어디서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침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정말 황제 시트와 비슷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황제 시트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올렸을 때에도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뭐 발 그냥 쭉 뻗어도 일렬 닿지도 않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시트를 좀만 더 뒤로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시트를 아예 뒤로 밀어서 이렇게 아예 바깥쪽으로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쪽 트렁크가 여러분들의 햇빛 가림 막 빛을 이렇게 가려주면서 또 이 천장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트 바깥쪽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정말 이렇게 차 위에 떠 있는 이 상태로도 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안에서 천장 고도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트렁크 차박할 때 시트 빼놓고 앉아 계시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를 더 빼게 되면 이 2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뭐 폴딩 박스, 테이블, 뭐 각종 짐들을 그냥 넣어놔도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바닥에만 앉아봐도 네. 자, 이 공간감 보이시죠?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성인 4명까지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뭐 식사하시거나 할 수 있고요. 아까 연도 서포트 내리면 더욱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4인 개조시에는 이 공간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1열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넓게 느껴지시죠, 지금 이 공간. 오. 언제 봐도 정말 넓은 이 4인 개조의 큰 장점.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견적 항상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댓글에 보면 왜 가격 공개를 안 하냐, 저희 가격 공개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이 견적서도 같은 내용으로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제공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 상담을 권유할 뿐이지 견적은 항상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좀 더 편안하게 형드 시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옆에 제가 잠시 청소를 하느라 옆에다 놨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카니발을 이렇게 저희 벤박스와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백 저희 더비에서도 함께 구매 가능하시고요. 황제 시트랑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제 시트 설치하고 저희 암막 커튼이나 우리 허니콤 블라인드 하고 딱 이렇게 전구 달아주시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차박을 하실 수 있는 구성이 나올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4인 개조가 카니발에는 가장 잘 어울리고 오로지 카니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개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렁크를 닫아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진짜 테이블, 폴딩 박스 다 이렇게 수납함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말 딱 떨어지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탈 일이 없다면 항상 이렇게 침대 상태로 두고 주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 뭐냐 좋은 곳 발견했다 하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취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황제 시트 4인 개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5만원 황제 시트 패키지 가장 기본 구성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채널에 오셔서 다양한 출고 차량들 만나보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